자, 오늘은 땅콩이랑 이건 강아지 피자고요. 요거는 제가 먹는 피자인데 저는 이제 치즈버거 10개 먹방 이후에 재밌다는 평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피자를 땅콩이랑 같이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땅콩이는 강아지가 먹는 전용 피자고 요것도 선물 받았어요. 이거 뭐 협찬은 아니고요. 백꼬미 친구가 선물해준 피자고요. 요거는 내 돈 내 산 내 피자. 그래서 땅콩이랑 맛있게 오늘 먹어볼 거예요. 벌써 먹고 싶어요? 자, 땅콩이 피자는 맛있는 페페로니 피자. 페페로니. 저는 불고기 피자. 저도 한 판, 땅콩이도 한 판. 1인 1판. 냄새 어때? 오, 맛있어? 제가 먼저 냄새를 한번. 이거는 육포랑 닭가슴살, 소세지, 땅콩가루, 치즈, 당근 뭐 이런 걸 만든 거라고 해요. 갑니다. 아, 오이고. 형아도 한 입. 형아도 한 조각. 이건 내 거? 땅콩이 거. 먹고 싶어? 네가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야? 어이구. 맛있어? 맛있어, 자. 와, 땅콩이를 먹이고 내가 먹으니까 내 걸 못 먹네. 일로 와봐, 저리 와봐. 저리 와봐. 저리 와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특별 게스트. 원래 쇼리는 이게 먹는 게 아니었는데 쇼리는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사실 이런 간식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체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너무 막 킁킁대고 달라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땅콩이 하나, 쇼리 하나입니다. 기다려. 형아도 하나 이거 다 먹고. 치즈버거보다 쉬울 것 같긴 한데 같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다 먹질 못할 것 같아. 그래도 so easy, so easy. 다 먹을 수는 있어요. 이게 내가 피자를 먹는 건지 먹이는 건지 모르겠네. 자, 땅콩이. 자, 여기 보세요. 땅콩이. 옳지. 아니야, 기다려. 다 먹어. 자, 쇼리도. 옳지. 먹어. 사람 피자랑 비교해보면 진짜 귀엽죠? So easy. 지금 침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 먹으면서도 침을 흘리고 있네. 잠깐만. 침 흘리는 거 좋아. 일단 땅콩이는 한 판을 완판 클리어 했고요. 저는 이제 두 조각 먹었는데 같이 먹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다 먹질 못하겠어. 두 조각 먹었는데 약간 치즈버거 한 7개, 8개째 먹은 그런 느낌? So easy. 원래는 오늘 이제 친한 누나가 저 구독자예요. 하나네게 구독자인데 그 치즈버거 10개를 먹는 걸 보고 나도 먹겠다, 자기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피자를 한 판을 먹을래? 누나 먹을 수 있어? 이랬더니 자기도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대결하는 구도로 해서 누나랑 저랑 땅콩이랑. 땅콩이는 이 피자를 한 3판은 먹어야지 요거 한 판이 될 것 같으니까 셋이서 한번 먹방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먹는 거 대결하는 거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안 할게요. 그리고 왜 자꾸 강아지들한테 좋은 음식 먹일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또 찍어 드릴게요.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과 알람 설정. 구독 지져. 옳지. 알람 설정 더 크게 지져. 옳지. 끝. 참고로 제가 치즈버거 10개 먹었을 때 사람들이 야 너 그거 먹고 대단하다 안 채했어 안 채했어 근데 하나도 채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긴 얘기긴 하지만 다음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 배불러서 그 날부터 시작해서 그날 한 8시 9시에 먹었는데 다음날 저녁 8시 9시 돼도 배가 꺼지질 않아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 또 이지 이거 형 거야. 형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너는 너네 거 다 먹었잖아. 난 내 거 먹는 거고. 예를 들어 이게 코스트코 피자나 이마트 피자였다 죽어도 못 먹습니다. 피자 안 팔아. 그거 먹는 사람 나타나면 제가 피자 사줍니다. 또 이지 원래 먹을 때는 강아지도 밑에 못 올라와요. 밑에서 먹을 때 전 최대한 분리를 시켜요. 얘네한테도 안 좋으니까 사실. 사실 밥 먹을 때는 우리 같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할라피뇨 내 스타일 아니야. 피클이 맛있어. 솔리야 자 오늘도 역시 땅콩이도 피자 한 판 클리어. 하나 형도 피자 한 판 클리어. 또 이지. 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오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